안녕하세요. 시골농부 천하대감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 이제 겨울철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시기에 과수나무에 꼭 해줘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과수나무에 내년 아래쪽에 이제 땅에 풀이 안 나고, 과수나무에 이제 과일이 싱그럽게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거름 주는 시기는 봄에 많이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봄보다는 겨울철 전에 이제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왕이면 이제 퇴비를 뿌리고 퇴비가 좀 발효되고 좀 숙성되는 과정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과수나무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뿌리 쪽에 영양분이 옮겨지는데요. 그 옮겨지는 시기에 조금 이제 영양분이 좀더 축적돼서 될수 있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거름을 위쪽 땅 쪽에 땅 표면에 이렇게 뿌려주면 보온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좀더 뿌리가 얼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나무는 블루베리 나무인데요. 올해 제가 저기 앞에 사과나무 쪽에 있던 거를 이쪽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는 거름기도 별로 없는데, 요쪽에도 이제 어떻게 뿌리는지, 거름을 어떻게 뿌리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포대거름인데요. 포대거름을 표면에, 땅 표면에 한 5cm 이상 깔리게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좀 두껍게. 거름을 뿌린 후에 손으로 이렇게 골고루, 지표면에 골고루 펴질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면에서 한 5cm 이상 두껍게 깔리게 이렇게 해주셔야 내년에 풀이 안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래쪽 풀씨 같은 경우에는 햇볕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강합성을 해야 발화를 하는데, 이렇게 좀 두껍게 거름을 깔아주시면 햇볕이 두가가 안 되기 때문에 풀씨가 발화가 안 돼가지고 풀이 안 납니다. 옆에도 이렇게 사과나무도 똑같이 방식으로 이렇게 거름을 뿌리고, 손으로 이제 좀 평평하게 한 5cm 정도 두께로 이렇게 깔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복숭아 나무가 있는 곳인데요. 복숭아 나무도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복숭아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작물 수확하고 난 남은 잔사를 좀 많이 뿌려가지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뭐 5cm 이상 이렇게 깔지는 못하고 좀 거름이 되라고 좀 평균적으로 이렇게 뿌려주었습니다. 퇴비 뿌리는 작업을 완료했는데요.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은 이제 블루베리 나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루베리 나무 아래쪽에다가 포대거름을 전체적으로 뿌려주고 골고루 펼쳐줬습니다. 이렇게 한 두께는 한 5cm 이상, 5cm 이상 이렇게 두껍게 깔아야 내년에 풀이 안 자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거름도 충분히 되고요. 이 퇴비 뿌리는 시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봄에도 뿌려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가수나무가 이제 낙엽이 지는 시기, 낙엽이 지가지고 이제 잎이 더 떨어지는 시기, 이 시기가 퇴비 주기는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뿌리 쪽으로 이제 영양분이 축적이 되고, 겨울 동안 요 퇴비 거름으로 인해서 이제 보온 효과, 지온이 좀 상승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봄보다는
겨울 전에 이제 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블루베리 나무 아래쪽에도 뿌려줬고, 여기는 이제 장미나무인데 장미나무 쪽에도 좀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사과나무인데요. 사과나무 쪽에도 이렇게 둥글게 해가지고 나무 주변으로 해가지고 대비를 뿌려주었고요. 이쪽은 이제 복숭아나무인데 요쪽은 제가 이제 농작물 수확하고 남은 잔사가 많아가지고 골고루 펼치지는 못하고, 보면 이제 두껍게, 거름을 두껍게 깐 것보다는 이제 잔사가 두껍게 깔렸기 때문에 그냥 거름 주는 형식으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포도나무 심은 곳인데, 포도나무 심은 곳도 제가 한 5cm 이상 두껍게 깔아가지고 지금 대비를 뿌려줬습니다. 옆에도 포도나무고요. 저 앞에도 이제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5cm 이상 두껍게 거름을 이렇게 뿌려주시면 내년 봄에 풀도 안 나고 거름도 되고 이제 겨울철 동안 보온 효과도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에 꼭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대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